고로 지친 저희는 잠시 쉴 겸 집 구경에 나섰습니다. 우리 형님이랑 어머님이랑 봐야지. 기타도 있고. 기타 이제 연주를 잡고 멋진 사나이가. 어머님. 그때 연주까지나. 그냥 기타 친다고 그러시지 연주까지. 연주. 이 형님은 더 웃지 말라고. 어머님. 아까 이게 수술을 하셨잖아요. 잠깐만. 내친 김에 어머니 몸 상태도 봐드렸나요? 허리가 아유, 그래야죠. 아픈 이유는 가만히 아까도 이러는 거 보면은 무릎을 못 구부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뭘 조금이라도 일을 하려면은 허리 힘으로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실제 촬영하는 동안 내내 무릎을 굽히지 못했던 어머니. 그러시네요. 다리 통증 탓에 허리만 굽혀 반일을 하셨는데요. 저게 힘든 자세인데. 현재 어머니의 몸은 어떤 상태일까요? 옳지, 옳지. 이럴 때 혹시 땡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기가 아파. 거기가 아프죠. 허리가. 이쪽으로 지금. 몸이 아프고. 네. 장류근이라고 해가지고 허리에서 고관절 이어주는 근육이 있는데 네. 그 근육이 약하면은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그치. 오르막길에서는 힘을 못 써요. 다리를 끌어주는 힘이 없으니까. 그거 긁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또 힘을 뽑혔는데요. 신경을 요리 쓰면 그거는 안 아프지. 그러죠. 맞아요. 그쵸, 어머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야 다정하시다 진짜. 쭈쭈쭈쭈쭈쭈쭈쭈 하나 둘 셋 넷 좀. 아버님의 응원 아래 허리 통증을 완화해줄 침치료가 이어졌습니다.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행히 치료 전보다 다리를 올리고 내리는 게 훨씬 편해 보이더라고요. 왼쪽 다리 한번. 옳지. 이야. 쑥쑥 올리시네요. 와. 심어지십니다. 볼팔이 아니죠? 네. 아니시죠, 그럼요. 만족스러워하는 어머님을 대신에 아버님 나섰습니다. 지리비를 집값,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집값을 노래로. 좋죠. 막간을 이용한 아버님의 즉석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아버님의 멋진 연주 덕에 하루 동안 쌓인 피로도 사르르 녹는 기분이더라고요.